농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절대 빚을 져서 뭔가를 완성시킨다는 거는 큰 낭패를 볼수 있는 원인이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꿀발라놓은 사과에 대해서 너무 반가워하거나 고마워하거나 홀깃해서 들어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농촌에 들어와서 자연을 보태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가 빚쟁이가 돼서 신용불량자가 돼서 나간단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리산 스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서 또그 부분에 있어서 늦은 감은 있지만 허와 실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자, 2023년 새롭게 바뀐 농촌 주택 개량 산업에 대한 이 시행 지침서를 제가 다 뽑아왔기 때문에 다소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이걸 읽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만 찝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지금 많기 때문에 이걸 다 한다는 건 무리한 거고요. 자, 이제 조건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소유자는 안 됩니다. 1가구를 가진 사람은 돼요. 되는데 신축은 제외가 되겠죠? 1가구로 갖고 있는데 신축을 하시게 되면 2가구가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농귀촌하고 오실 때 이런 지원을 받고 싶으면 도시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오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농촌 지역만 되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해당이 없고요. 뭐 빈집을 샀는데 굉장히 좀 노후화 돼 있어요. 그런 집을 개량하고 싶은 분들, 그런 세대주의 주인이나 그다음에 배우자까지는 예,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노후주택에 부속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도 사업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노후주택은 사라져야 되겠죠? 1가구 2주택이 안 돼야 되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등록법상 사업 대상의 그 주택이나 그 토지, 그 농촌으로 전입신고가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서 그 사업 신청한 그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사람만 세대주나 배우자가 될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니까 작지 않아요. 한 45평 정도 됩니다. 작지 않고요. 사업 범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독주택, 부속 건축물까지 포함입니다. 거기에 신축, 개축, 재축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150m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45평은 초과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농어촌 민박, 그런 숙박시설, 그다음에 농어촌 개량 사업의 대상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다세대 시골에도 오면은 이제 다세대 주택이 있고 이렇게 임대업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출 한도는 신축, 그다음에 재축 이런 거는 한 2억 원, 그다음에 중축이나 대수선은 1억까지. 요 금액이 제일 중요하죠. 신축을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집을 새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짓는 분들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집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짓는 분은 2억 원까지 되고요. 그 기존에 있는 집을 조금 더 넓히려고 증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체를 리모델링 하듯이 대수선을 할 때는 1억까지 해주는 겁니다. 아, 그거는 이제 뭐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 그러니까 한도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2억과 1억을 그 증축과 신축, 여기서 2억과 1억을 준다는 거는 100%다 준다는 건 아닙니다. 그 사업 용도에 맞게, 그만큼 담보 물건에 맞게 거기서 대출 심사가 이루어졌을 때 해준다는 거니까, 최대치예요, 최대치. 그러니까 무조건 2억은 준다고 해서, 아, 2억을 준다 하고 막 이렇게 사업을 벌이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대출 심사 결과가 산출된 대출 금액이 대출 한도, 그러니까 사업 실적 확인서 금액도가 2억 원보다 적은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 주택, 그런 뭐 외적인 거는 추가 담보 물건 등으로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추가로 담보를 또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만약에 아, 나는 이 땅하고 여기다 신축을 지을 건데 내가 이거 외적으로 또 농사 짓는 땅이 따로 있다. 2억이 안 된다고 심사해서 떨어졌을 때는 또 그거를 놓서라도 될수 있다는 거죠. 주택건축과 건축과 관련한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이런 증빙사유, 그러니까 자료, 이건 무슨 뜻이냐면 건축을 하실 거 아닙니까?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업자 등록증이나 도급계약서, 그 사람하고 맺은,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이런 거를 다 증명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집 짓는다고 그러고 안 질 수도 있고 그 돈을 또그 자금을 딴데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진짜 거의 대출로만 이 토지나 건축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건축이나 토지주나 이런 사람하고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분명히 어떤 그 계약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이나 성금이나 뭐 그런
중도금, 뭐 잔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성금이 꼭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성금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착공 증명서, 그다음에 대산자 선정에 대한 공문. 그 공문이 이제 그 공문이라는 건 그거예요. 당신은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는 그 증빙 공문이 있어요. 그거. 그다음에 증빙 자료. 그러니까 그 증빙 자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금 계산서 그런 거를 제출하면 중도금과 사업 실적서에 대한 확인. 그러니까 그 서류에 보면 이제 성금은 얼마, 중도금은 얼마, 잔금은 얼마 이게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해당 사항의 담보, 토지 등 거기에 가능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여기다 45평짜리를 진다, 40평짜리를 진다, 그 조감도 설계도도 있을 거고 토지가 평당 얼마 그런 거에 따른 한도에 대해서 성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신축, 개축, 재축 이건 다 포함입니다. 최대 6천만 원 이내, 중축이나 대수선은 최대 3천만 원 이내에 농협 여신 규정에 따라 성금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해요. 면적이 660m 이내, 한 200평이죠.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토지구입비를 7천만 원까지 미리 해줘요. 토지구입비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토지를 매입,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신청 전에, 그러니까 소유권으로 보존등기가 안 돼도 매매계약서만 있다면은 신청 전에도 대출은 가능해요. 7천만 원은. 그러니까 꼭 등기, 토지 등기가 안 나와도 됩니다. 그 대신 매매계약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지구입비는 지목인 경우가 대지인 경우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 바시고 논이고 샀을 때 대지로 전환하시면 돼요. 그것도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농지, 산지, 초지 등 대지 외 지목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형신고를 완료하고, 그러니까 농지나 밭이나 논 이런 거를 갖고 왔을 때 대지로 전환을 해야 돼요. 3개월 안에. 그 다음에 세금하고 수수료 감면이 있어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그러니까 45평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2024년 10월 31일까지 감면이 됩니다.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이 면제가 되고요. 280만원이 넘어 초과하는 경우에는 280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셔야 돼요. 280만원 취득세액이 감면이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290만원이 나오면 본인이 10만원은 내셔야 돼요. 지적측량은 무조건 하셔야 되거든요. 건축행위를 하실 경우는, 아니면 자기 토지를 샀을 때 그 건축을 안 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증약을 안 받고는 건축물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 토지를 증명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그 수수료가 굉장히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토지에 따라 다 틀리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여기서 100만원 나오면 30% 감면이니까 30만원이 감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득이 있는 거니까 꼭 이거는 신청을 하시면 돼요. 사업 대상자가 됐을 때는 대출 요건에 대한 심사를 또 받죠. 이 사람한테 이거를 대출해줘도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이제 농협 축협에서 합니다. 농협이나 축협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이 결국은 사업 대상자로 되면 농협이나 축협에서 거기에 따른 거에 대해서 대출금이 나가죠. 그런데 이제 아까 같이 선 대출금이 있고 그거를 안 받고 그냥 끝까지 다 해서 완공을 했을 때 신청한 금액이 2억 한도, 1억 한도에서 이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군이나 그 구에 가면 담당자가 있어요. 그분 찾아가셔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식으로 일처리를 해야 되는 거를 제일 중요한 건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2023년 요 새로 나온 요 법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올해 2023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돼요. 성금을 수령하신 분들은 미리 돈을 받았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융자금이 다시 다 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청을 해서 성금을 미리 받았는데 사업을 진행을 안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신축이 2억 원이고 개축이나 뭐 대수원 같은 리모델링 같은 것은 1억까지인데 100% 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팁은 본인이 그 가진 그 소유한 토지나 그 집을 갖고 담보는 당연히 100% 들어가고요. 근데 나는 꼭 2억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다른 담보물을 또 제공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담보물로다가 다 2억을 제공받을 수는 없고요. 무조건 본인의 소유한 토지와 주택에서 먼저 사업을 신청한 토지하고 주택에서 먼저 담보로 들어간다고만 알고 계세요. 그건 무조건 100%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갚아야 될 빚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정책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에서는 그렇게 매달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이거에 대한 함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이나 농축산식품부는 지침을 내려주고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올렸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만들어지고 중앙정부에서 대출금을 해주는 거지만 중요한 건 농촌의 인구 소멸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막대한 융자금을 뿌리고 그분들을 유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함정은 뭐냐면 매달 수익이 안 나는 농촌 생활에서는 5년같이 10년 남아서 5년 동안만 이자를 내는 것도 굉장히 버거운데 유인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방법으로 너 시골 와서 집도 짓고 200평 미만의 토지도 사서 거기다 집도 45평 미만의 집을 짓고 살고 싶은데 너 돈이 없잖아. 그럼 내가 이거 1.5%로 너 융자해 줄게. 융자해 줄 테니까 고정금리든 변동금리든 네가 그건 알아서 택해. 이자는 2%야. 그러니까 네가 1년같이 19년 분할 또는 아니면 3년같이 17년 분할 상환이야.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이자만 내든지 3년 동안은 뭐 이자만 내든지 근데 나머지 19년 17년은 너는 원금하고 같이 해서 갚으면 돼. 무슨 수로 갚을 겁니까? 2억을 받았다 칩시다. 무슨 수로요? 2억에 2%면 얼마입니까? 400만원으로 칩시다. 12로 나눠서 푼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까짓 거 못 갚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농촌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막 수익이, 물론 농촌도 일이 많아요. 할 수 있어요. 아, 그냥 제가 볼 때는 60개월짜리 모닝차 하나 사서 60개월 할부 내는 것도 어떨 때는 버겁고 힘들 수 있는 게 또 농촌이에요. 그러니까 빚쟁이로 사는 거예요. 이 돈을 갚기 위해서. 2억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제가 볼 때는 10억에 그러니까 농촌에서 2억은 도시에서 20억이라고 저는 그 체감 온도가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냥 쌓아온 경험입니다. 정책 자금 3억 7,500을 받던 지금 여기 이 집 수립이 아니면 신축에 대한 이 그 정부에서 지금 정해진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이 돈을 2억을 받던 2억이나 1억을 받던 중요한 거는 빚이라는 거. 보조가 아니고 빚이라는 거예요. 보조 사업은 좋아요. 너 이런 사업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 줄게. 그러니까 이 돈 갖다 써. 그런 건 좋죠. 안 갚아도 되니까. 부담감이 없고. 그건 진짜 꿀물이고 오아시스거든요. 자기 사업에 대해서 정말 조미료를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승승장구 할 수 있지만 정책 자금이나 이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서 2억이든 3억이든 이렇게 받는 돈은 목에 걸린 생선 가시입니다. 독사가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안 봅니다. 뭐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골에 와서 이런 걸 준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용불량자 아니고 결직계약 사업 없으니까 나도 해당 사항이 있네. 그러니까 와서 이런 걸 받아보고 토지도 구입하고 집도 한번 줘볼까? 딴중에 이거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다 날리는 거예요. 다 이거 집이고 토지만 날리면 괜찮은데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돼요. 정책자금을 아직도 못 갚은 분들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습니다. 이게 왜 독사가인지 왜 함부로 이 정책자금이나 이런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이런 융자금을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팁은 시골에 오셔서 바로 토지를 사거나 집을 구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2년 정도는 월세집이나 연세집을 얻고 그런 휴경지를 얻어서 농사경험도 쌓고 시골의 정서도 알고 어떤 실태 파악을 한 다음에 2, 3년 살아보고 그때 진짜 이 돈을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되고 어떤 아웃라인을 딱 짰어요. 그랬을 때 얻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돈을 꼭 융자가 저리고 2%대, 1.5%대가 어딨어? 이렇게 싼 게 어딨어? 저거 설마 못 갚겠어? 하는 마음으로 덜컥덜컥 신청해서 그 돈 받아갖고 뭔가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빚 안 지고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시골에 오셔서 이런 좋은 정책이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안은 안 하겠다 이겁니다. 제가 만약에 다시 처음으로 기농유치를 한다면 그 전에 이런 걸 잘 알았다면 그래서 제가 그런 팁을 드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거 이용하지 마시고 오는 게 맞습니다. 진짜 확실한 사업계획서를 갖고 확실하게 여기서 소득이 창출되고 경제성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경험 쌓고 방법을 알아서 실패율이 거의 없다. 거의 성공률 80%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얻어갖고 오시면 좋죠.
아니, 소득이 창출되는데 뭘 걱정합니까? 근데 그냥 들어와서 이런 거를 이용하면은 바로 소득이 창출되는 줄 알아요. 없습니다. 이게 시골 정서가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일만 하려면 할 게 많아요. 근데 처음 들어온 분들, 경험도 없는 분들한테 1, 2년 동안은 일거리 안 줍니다. 잘 안 줍니다. 그럼 여기서 먼 도시 지역까지 가서 아니면 가까운 군이나 시로 나가서 인력사무소에서 노가다로 다녀야 됩니다. 노동이라도. 노동이라도 다녀야 되는데 그러려고 시골 온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끝까지 갚아야 될 빚이에요. 원금 상환이 도래되면 더 힘들어지고 몇값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농촌에 오실 것 같으면 남의 땅 그냥 휴경지 빌려서 농사 질 생각. 아, 한 2년 동안 내가 경험 쌓는 동안은 내 집 필요 없잖아. 남의 집 월세 주더라도 싸게만 아니면 공짜로 살 집도 많아요. 연세 뭐 1년에 100짜리 200짜리도 많습니다. 그런 거 잘 찾아서 살면서 경험을 쌓아놓고 난 다음에 집을 짓던 토지를 매입하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농촌이 지금 빈 땅이 너무 많아요. 농사를 못 짓는다, 노인분들이. 그분들 자기 땅 놀리는 꼴을 못 봐요. 농사 져준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기농기촌한 지 1, 2년도 안 된 사람한테 그 땅 주겠습니까? 저런 사람들 땅 주면 땅 다 버려놓는다고 안 줘요. 그냥 2년 동안 공을 들이시면 돼요. 그건 이제 좋은 땅도 눈에 들어오고 어떻게 농사 짓는 법도 많이 배워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생활비로 자급자족 하시면서 빚내지 마시고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기농기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촌은 또 틀리겠죠. 기촌은 뭐 자기 자본금을 많이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뭐 또 없이 들어온 분들도 많아요. 기촌도 뭐 건강상의 이유나 아니면 자연이 좋아서 들어온 분들. 그럼 그런 분들도 바로 들어올 때 신중하게 내가 여기 들어와서 2, 3년 동안은 뭔가를 벌어먹고 살 궁리를 제대로 하고 들어와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확 들어왔다가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시간이 지나야지만 농촌은 도시하고 틀려서 바로바로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몇 곱절 더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분명히 찾아오면 일은 있지만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거는 좀 신중하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기능교체를 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그 2023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농촌주택 개량 사업에 대한 시행 지침을 뭐 충분히 다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여기 좀 핵심만 잡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요거는 이런 관련된 이런 부분은 또 각 시군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시거나 직접 찾아가셔서 문의를 하시면 알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를 출력을 해달라면 또 출력도 해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메일로 본인이 받아서 저같이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인 내용은 다 못했지만 제일 중요한 내용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뭐 1년 거치 17년 상환, 1년 거치 19년 상환에 신축은 뭐 2억, 그 다음에 뭐 증축이나 재축 1억까지 해준다는 그 내용만 핵심이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입장에서는 이것도 빚이기 때문에 본인이 갚아야 될 빚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리라도 안 받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뭐 우왕좌왕하게 오늘은 설명한 것 같은데 중요한 핵심만 제가 한 말에서 잘 포인트를 찾으시고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덜컥덜컥 물지 말라는 뜻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사스트리였고요.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